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이 오늘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승훈 기자, 먼저 경찰에 오늘 소환된 사람이 누군지부터 전해주시죠. 예, 오늘 소환 조사에는 김태구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아 비대위 조직 강화위원장,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등 3명이 동시에 출석했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고발한 의협 간부 5명이 모두 경찰에 출석한 건데요. 전공의의 집단 행동을 부추겼다는 혐의에 대해 이들은 전공의의 사직은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뤄진 게 아니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비대위가 활동하기 전 이전부터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압 수사, 또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협 사무실 압수수색 등에서 확보한 투쟁 로드맵 등 증거물을 바탕으로 전공의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건 아닌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 위원장 등 두 명에 대한 조사는 지금 1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임 회장 조사는 시작 1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의협 간부 가운데 한 명은 조사가 1시간 만에 중단됐다는 거잖아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예,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출석 1시간 만인 오늘 오전 11시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는데요. 이 날짜 변경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출석 일자를 강제했다. 또 담당 경찰의 언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임 회장 측의 주장입니다. 경찰은 임 회장 측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를 비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감정 싸움까지 벌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일단 경찰은 임 회장에 대해서 다시 날짜를 지정해 소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청사 앞에서 SBS 최승훈입니다.